와우, 박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우, 너무 이뻤어요. 네. 와, 우리 저쪽 끝에부터 자기소개 한 번, 우리 오늘 저기 그 영화 감독님 한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누가 이쁘게 제일 인사 하나 그걸 이제 체크하러 왔대요. 저 끝에부터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맨 끝에부터. 네, 안녕하세요. 라붐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막내 솔빈입니다. 아, 막내. 네. 또. 안녕하세요. 라붐에서 끼를 맡고 있는 혜인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라붐의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목소리 소연입니다. 아,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목소리예요? 네. 어,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붐의 애교스타 윤정입니다. 애교스타. 네, 또. 안녕하세요. 라붐의 생생봉 맡고 있는 유리입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라붐의 지나가면 향기 날 것 같은 여자 지혜입니다. 네. 어, 우리 여섯 명 중에서 남자한테는 누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어. 막내들이 인기 많고. 막내들이. 여섯, 막내가? 네. 어. 여섯 명에서 제일 게으른 멤버가 누구예요? 저기 팬분들이 말씀해주시는데. 아, 그랬어요? 예. 아, 이번에 그 라붐이 아,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초청받아서 재능 기부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설명해 줄래요? 아, 네, 저희가 라오스랑 캄보디아에 저희 이번에 해외 도서 기증 자선 행사에 참여하러 다녀왔었어요. 네네. 네. 네, 저희가 아직 신인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 도서 기증 하느라고. 네. 네네. 책은 많이 읽으세요? 네, 많이 저희 요즘 네. 책 읽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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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많이 읽고 네. 있어요. 아, 드리기 전에 다 읽은 거예요? 응, 그래 그래. 네. 자, 그러면 아, 우리 라붐부터 끝 인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추첨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파나소닉 카메라 한 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어느 분이 해주실까? 어느 분이 행운이에요? 네. 아, 만약에 없으면 아, 몇 번은 더 뽑아보겠습니다. 세 번까지 뽑아서 없으면 아, 그냥 뭐 그렇거니 하겠습니다. 네, 자, 몇 번 누구? 자, 뽑아주세요. 자, 자, 어떤 분이 행운을 차지하게 되실런지 네, 불러주세요. 어, 367번. 자, 367번 어디 있어요? 367번 어디 보자. 어디? 오, 그래 거기야. 아이고. 아, 네, 안경 쓴 학생 맞죠? 367 367이에요 네, 이따가 끝나면 잊어버리지 말고 저 운영본부로 와서 요거 하고 마치고서는 파나소닉 카메라 한 대 찾아가세요. 네, 자, 우리 라붐 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신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자, 라붐, 네, 무대였습니다.